다른 날은 먼저 쪽 같은 경우에는 추웠어요. 근데 오늘은 더워. 어머니 오셨어요? 에휴, 매주마다 제일 일등 오셔가지고 세 분이 저렇게 나란히 6시만 되면 오셔요. 아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친정 엄마 아니에요. 그냥 제 눈에 보이면 다 엄마예요. 엄마, 시작하라 미디. 아무튼 이렇게 오시면은요,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오시면 웃으시죠? 박수 치시죠? 음악 소리 들리죠? 얼마나 좋으세요. 네, 오늘도 이렇게 우리 또 부곡원천을 또 많이들 찾아오셨는데, 네, 조금 있으면 또 이 자리가 아마 앉을 자리가 없을 겁니다. 늘 그려왔었습니다. 자, 지금 혹시 아직까지 코로나가요? 아직 가기 싫어서 조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네, 마스크 좀 귀찮고 덥고 하시더라도 착용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또 창경의 옥경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치시는 거를 이제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 무대에서 있는 사람들은 밥은 안 먹어도 돼. 아직 밥 안 먹었거든요. 안 먹은 게 아니고 못 먹었지. 밥은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먹어야 돼. 죽으라고 먹어야 돼. 이거는 뒤지라고 먹어야 돼. 네, 그리고 박수 치시면 누가 좋아요? 저도 좋지만 여러분들 그죠? 네, 우리 손바닥 발바닥 귀 안에는 오장육부가 다 통한대요. 그러니까 손바닥을 때려주고 심하면 발도 굴리시고 또 옆사람 키도 좀 잡아당겨주시고, 예, 너무 세게 당기면은 이 폭행으로 붙들려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껏 이렇게 골고루 만져주셔도 이 굉장히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되셔요. 참고로 알아두시면 예,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다 아시는 거지만은. 예. 자, 오늘은 또 다양하게 펼쳐질 예정이고요. 마지막에는 또 우리 또 미스터 트롯에 나왔던 천명우 씨가 이곳을 또 찾아옵니다. 오늘도 네, 신나는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지금 부곡이 아닌 다른 곳에서 오신 분 계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네? 부산, 서울. 아, 가족들이신가 봐. 아, 먼저 시간에도, 먼저 토요일에도 가족들이 버스로 왔는지 미니버스로 왔는지 며칠도 오셔가지고 한쪽에 자리를 찾으셨는데, 예, 오늘도 멀리서 오신 만큼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예, 박수는 이제 자동으로 나오는 것 같으네. 자동이 뭐라고요? 오토매틱. 네, 자동 좋습니다. 자, 제가요 어제까지는 머리가 참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기억력이 없어져가지고 적어왔어. 암기가 안 되는 거요. 예, 긴 글이 있는데 제가 짧게 해왔고요. 우리 오늘 첫 순서에 올라오실 분들인데요. 벨리댄스 컴퍼니 벨리타라는 그런 무용단이고요. 중학생이, 예, 종일이 4명이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또 이 벨리는 이집트의 전설 무용이라고 하죠. 그 또 조금 있으면은, 아이고,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데 조금 전에 저기서 제가 그랬어요. 어떡하니, 괜찮겠니? 그랬더니 괜찮다고. 네, 임신 8개월인데 베리타 컴퍼니에 또 대표로 계시는 우리 정혜인 대표님 나서서 그분 올라오시면 박수를 많이 주셔야 돼. 왜? 혼자 올라온 게 아니고 둘이서 올라와. 예, 하니까 박수 많이 주시고요. 예, 우리 이집트와 한국의 문화를 또 이렇게 담은 퓨전 아리랑 무대라 그러네요. 예, 뒤에 보니까 여기저기 뭐 이렇게, 네,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오늘 저녁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면서, 자, 벨리 다모용단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children of the gods, if you see them in your dreams, you should never, ever swim. Yeah.
지나 칭칭 놀자. 감격이다.